역시 무림의 세계는 넓고도 깊은 법. 품격 자체가 다르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총장의 비범한 영역. 이 정도 딱 좋죠. 더 이상 숙성을 안 해. 더 이상 숙성하다가 냄새가 더 진해갖고 예. 먹을 수가 없죠. 향이 너무 진하면은 그 고유의 우리가 지금 현재 먹던 그 짜장 맛이랑 완전히 틀려져요. 오래 묵혀야 제맛이 난다는 된장과는 엄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춘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짜장의 깊이가 아니다. 고소한 콩과 1년 숙성된 춘장을 넣어 함께 볶아주면 이게 바로 오리지널 춘장입니다. 이게 아 윤기가 차르르르 눈부신 자태.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부부? 아니 이건 부부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봉이잖아요. 볼링을 추구해갖고요. 예. 부부가 들어가면요 튀겨서 들어가면은 질감도 고기랑 씹는 거랑 비슷하고 예. 칼로리도 낮춰주고 괜찮은 맛이 담백하고 좋아요. 잘게 썬 양파와 담백하게 튀긴 부부 거기에 비법 춘장까지 삼위일체로 뜨겁게 합심하여 볶아내면 아 범상치 않은 짜장 소스의 탄생. 이것이 오랜 세월 이어온 명문 대가의 정통 짜장면. 과연 빛깔에서부터 평범함을 거부하는 바 남녀노소 불문 검은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치명적 매력. 연한데 짜장면은 더 진해요. 여성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요. 추억에 젖은 식객들도 빠져들고 마는 짜장면. 잘 됐네 형님. 옛날 짜장면은 구수하면서 달지를 않고 구수하면서 담백한 맛이 그 짜장의 고유 향이 이제 퍼지는 게 이제 옛날 짜장이. 요새는 너무 설탕도를 많이 넣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 치우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이 집이가 짜장면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옛날 맛을 내면서 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찾아오고 있어요.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한 고수의 짜장면. 그런데 넌 되게 좀 낯설다. 짜장면인데 희한하네. 붉은 색깔? 그 누가 이런 짜장면을 상상이나 했으랴. 짬뽕도 울고 갈 시뻘건 자태. 거기에 매콤함까지 갖춘 고수의 사천식 짜장면. 진짜 맛이 나긴 나는데 예, 예. 조금 매콤하고 예, 예. 담백하네. 고수 짜장면에 무슨 짓을 한 거요? 짜장면을 더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검은 거 말고 다른 걸로. 그래서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정통 짜장면과는 또 다른 매력. 뭐예요 이게? 장이에요. 장의 한 종류인데 예. 빨갛게. 고추랑 콩이랑 같이 수정해서 만든 고추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예. 원래는 중국 사람은 두반장이라고 그래요. 두반장. 두반장을 넣어 매콤한 풍미를 한껏 살려낸 사천식 짜장면. 그 누가 먹어보지 않고 상상할 수 있으랴.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숙성한 콩과 게살을 함께 넣어 만든 백짜장 또한 별미 중에 별미. 지금껏 먹어왔던 짜장면은 잊어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짜장면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니 차갑게 먹는 냉짜장면부터 유산슬 짜장면, 도톰한 아귀살을 발라먹는 아귀 짜장면까지. 아야 짜장 천국이다 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자 바로 고수였으니. 我们刘师傅在这个中国料理烹饪大赛过后得了许多奖，相当棒，相当厉害的人，在中国炸酱面比赛第一名，非常棒。 야 본토에서 1등을? 이들이 특실되는 무림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고수. 20여 년간 한 길만을 걸어왔기에 가능한 일. 그런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저 스승이자 저희 형입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죠? 자식 4대 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수의 스승. 중국에서 명장 증명을 딴 이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요리사 출신이고 저는 80년대 초에 예, 예. 이제 입문을 해갖고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입문을? 저야 자랑스럽죠. 저희 형님 밑에서 예. 기술은 많이 안 가르쳐주시는데 아니 동생들도 잘 가르쳐줘요. 뒤에서 열심히 그냥 막 이렇게 긁어내고 있죠 지금. 가르쳐준 것보다 스스로 우러나서 배우려고 그러면 그 더 빨리 배운 거야. 가르쳐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강제성이 띄운 거거든요. 이렇듯.